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야외 집회도 자제되는 분위기인데요. 청주한 시민단체가 온라인 비대면 집회를 열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언택트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는 숨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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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이나 기자회견장이 아닌 작은 카페에서 집회 시위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 수십 명에게 전달됩니다. 미세먼지 해결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온라인 비대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LNG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청주시도 반대 입장을 밝히라는 주장입니다. 사회자 진행으로 대표 발언과 미리 제작한 단체 회원의 영상 편지, 전문가 인터뷰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지금보다 온실가스가 20%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각 청주시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과의 현장 연결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깊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충청북도가 지난달 말 내린 10명 이상 5개 집회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첫 온라인 비대면 집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차단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 속에 시민단체도 새로운 언택트 운동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